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자, 우리 10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부엘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야곱이 부엘세바 우물이 있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는 부엘세바 생명수의 물이 흘러내리는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의 행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야곱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취했어요. 근데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떤 분은 야곱을 굉장히 나쁘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 입으로 그를 나쁘게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거죠.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칠 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예수님께서부터 태어난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야곱이 되겠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들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게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마귀가 다 갖게 됐고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한 것처럼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말하는 것이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것을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까지 사단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합법적으로 이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걸 죄 아래 매여서 일평생을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그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 맏아들, 이게 장자잖아요. 에서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이 복음으로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관계를 주도록 율법을 주어졌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을 그들이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단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사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의 공급자라는 내용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에 그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을 말하시고 나서 너희는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가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하면서 그것을 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느냐. 이 말씀에 있는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 그래서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과 율법은 거룩함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였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마다 계속 돌이켜서 깨우치면서 한 말씀,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 전부를 다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서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단 한 분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걸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사와 예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율법, 육체의 예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한 그릇에 단팥죽에 장자의 명부를 경을 여겨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육체의 예법을 지키려고 애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장자의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의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발꿈치를 잡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하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아담 안에서 한 혈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여기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는 말은 어떤 육체의 양식을 이 땅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는 또는 아니면 가난한 자가 왔을 때 그 양식을 대접하죠. 또 굶주린 자가 왔을 때 양식을 줄 뿐이 아니라 옷이 없는 자에게 왔을 때는 옷을 주고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제공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인데요. 이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6절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금식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푸셨고 우리 멍에의 줄을 끊으셨고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집으로 들이시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시며 아멘.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몸을 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2장 11절엔 그거를 육체의 몸을 벗은 할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할례는 남자만 하라. 남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우리는 전부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신부는 남편의 갈비뼈인 거예요. 그 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서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분명히 안다면 나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의 네가 태어나고 네가 자라는 거기서부터 아내를 맞으라고 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맞으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다른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을 때 거기에서 나온 자식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뜻은 떨어진 자. 타락자예요. 그런데 그 타락자들은 안악자손이라 그랬어요. 장신의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 큰 장신의 용사 안악자손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시는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에서 전쟁을 도두는 자였어요. 골리앗과 누가 맞섭니까? 다윗이 맞서요.
다윗이 맞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바로 아낙 자손인 거예요. 블레셋이 거하는 가드라는 지방에 아낙 자손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말합니다. 가드와 가스와 아소에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데 니므롯도 아낙 자손이고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거기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라고 말한 만큼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아낙 자손인 거예요. 보기에 크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디서 말미암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니므롯이 나아가서 바벨론에서 당대의 용사요 사냥꾼으로서 니누에를 건설했고 바벨에서 성읍을 건설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조상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네피림에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자손은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자, 세상에서는 뭔가 잘나가고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존귀에 처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바로 음녀로 표현하고 있고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 세상 사람들과 짝꿍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한 자가 음녀인데 이 음녀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이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까 거기선 절대로 아내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어디로 가야? 내가 태어나서 함께 친척이 되지 내 가족으로 가서 거기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라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비의 같은 형제 속에서 되어진 자와 결혼을 하게끔 가라고 말할 때 이 야곱이 그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 길을 나서는 이 삶이 장자의 명분을 그가 취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부엘세바가 있는 곳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샘물이 없어요. 이 땅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공고와 쇠사슬만 놓여있는 죄악된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자입니다. 아내를 찾아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하는데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건물마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는 반드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베델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내를 맞으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에 그분을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베델레 돌아올 때까지 베델로 기름을 붓고 돌을 세웠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둥으로 삼고 여기서 집이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여지는 베델이라는 돌을 해놓고 그곳에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취에 이루어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퉁이 돌이 되어졌어요.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 같은, 하나님에겐 버려진 자 같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령한 돌, 반석이 되어져서 모퉁이 돌이 되면서 그 모퉁이 돌에 모두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각각이 다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야곱의 이 행보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행보예요. 이것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 첫 걸음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십자가요.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릴 때 천사가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십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도 십자가요.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야곱이 본 그 사다리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내를 맞이하시는 길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가 10의 1을 서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는 아들의 형상을 입는 그 일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건 첫 것이 되었다는 의미고 이것은 곧 10의 1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에 올라갈 때 많은 형제들 중에 첫 것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것의 첫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 10의 1을 드리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을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이 드릴 때 드린 것으로 인정하여서 레위 지파다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손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야곱이 10의 1을 약속을 하는데 야곱의 야복 강가의 사건이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낼 때 판도뼈를 쳤다고 한국말로 판도뼈를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땅이 허벅지 바로 골반과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원어로 야렉이라는 단어는 허벅지로도 해석이 되지만 옆구리로도 해석이 됩니다. 허리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물과 피로 나으신 분이 되어진 건 우리가 그 물과 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야복강가에서 판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과 또 10의 1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만 아내가 되어진다라. 다른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아내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이 그 아내를 맞이할 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 사랑을 받은 아내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그러나 그 두 아내에서 얻어진 아들이 열두 아들인 거예요. 열두 지파가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 약속은 야곱이 받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약속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갖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겼지만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부엘세바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열 번이나 라반이 번복을 해가지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두 때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에서가 죽이려 쫓아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아무리 아내를 맞이하는 여정은 그런대로 고생을 했어도 아들도 낳았고 아내도 맞아서 돌아오고 재물도 많이 가졌지만 정작 당자의 명복을 빼앗긴 그들이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거죠. 환도뼈가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받고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니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거야. 우리는 발꿈치를 붙잡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은 십자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십자가예요. 생명의 길이 되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에 처음에는 라반이 쫓아왔어요.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미스바의 판결을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셨기 때문에. 라반 우리를 종살이하게 했던 자들이 우리를 다시 끌어잡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건드리지 마. 저는 내 아들이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갖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고 훈련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 가라 했을 때 그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악한 것들이 그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미스바 공의의 심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자로 너를 불렀어.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피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미스바의 온전한 심판이 있어집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베델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창세기 34장 그리고 35장을 보면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죠. 세겜은 그림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그 사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이 이 땅에서 심판하는 자들 앞에서 심판할 수 밖에 없는 자가 되어주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레위와 시므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임의로 저주했지만 야곱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떠나자 그래요. 떠나자 할 때 35장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려니까 모든 자들에게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종처럼 율법 아래에서 죄인처럼 그렇게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아내로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신상을 버리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은 세마포죠. 세마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 때에 세마포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지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육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살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육의 일은 여전히 육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면은 세마포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베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 우상들이 있어야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과 육체가 원하는 정욕적인 것들 이것으로 살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육체의 많은 생각들, 방법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 옷을 입게 되지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죄인의 옷을 입을 뿐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옷은 말라지면 다 벗어지게 돼 있어요. 부서져서 벗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에 입은 것을 표현하기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입은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서 나를 가리우려고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무화과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서져 버리면 육체의 수치가 도로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가죽. 그 세마포 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옷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우상을 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의 모든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게 나는 야곱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옛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과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반드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건 청결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심령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가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것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교만을 낳고, 탐심이 거짓을 낳고, 탐심이 살인을 낳고, 탐심이 위선을 낳고, 이 탐심이 지옥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결혼한 거.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취해서 붙잡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나아간다면 내가 낳는 자식은 네피림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끄럽게 하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들이 참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느냐?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의식만 다르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샬롬 띠오리에서 나왔어요. 그 샬롬 띠오리는 후켄다이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WCC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그것이 모토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WCC에 많은 기독교 교회가 가입이 돼 있고 기독교 단체가 가입을 해서 그 WCC를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 적그리스도들이 세운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타락한 네피림이 교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악 자손같이 세상에서는 존귀를 받고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의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왜 너는 라반에게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갇힌 기독교인이니까 함께 하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함께일 자와 함께하면 안 될 자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하지 않는 자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1절로부터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마치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말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즉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랑을 말하는 것.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목숨도 내어주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셨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했어요.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로 대접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길 원하십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를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으면 너도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으면 너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건물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심령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진,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는 아들을 낳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들을 낳냐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해서 내피름을 낳을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짝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낳은 영의 아들을 낳아야죠. 세상과 짝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세상에 있는 자들과 접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라반이 쫓아오고 에서가 쫓아와서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노리고 있어서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택한 자일지라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깨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분 앞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주여 나를 써주소서 하고서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내 피림밖에 못 납니다. 아내를 삼기 위해서 간 야곱은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할 때까지 일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14년을 봉사하고 6년을 더 봉사를 하면서 재물을 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세겜에 이르렀지만 세겜은 그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집이 되어야 돼요. 벳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벳엘이 되어야 돼요. 벳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되 자식을 또 잘 키워야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우리는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진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났을 때 그가 그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냐 요단강물을 치면서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는 그분의 겉옷을 받습니다. 겉옷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뱀과 전갈을 밟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요단물을 갈라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어떤 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물이에요. 요단강은 갈라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물입니다. 그 요단강을 우리가 가르는 자는 그 능력으로 가르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엘리사가 되셔야 해요. 저는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 엘리사와 같은 영을 내게 부셔서 엘리사와 같은 자가 되게 하고 엘리사는 방 안에 앉아서 아람 왕의 궤계를 다 보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사렙다 가부가 기근으로 먹을 게 없을 때 그 기름을 부어주게끔 해서 가뭄이 다 가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을 나눠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만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기름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 나를 만난 영혼들은 그 누구에게도 다 그 기름 부음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나만 기름 부음이 받고 나만 충만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름을 부을 때 내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을 때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은 훌륭하게 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놓지 않고 가셔서 문제가 많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든다면 그가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그런 제자를 만든다면 그 사람이 또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이 나아가서 아내를 맞고 거기서 자식을 계속 낳아서 그 자식이 많아졌을 때 그 자식이 베델로 함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여정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주로 삼고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교회이지만 나 혼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아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죠. 열두 아들을 낳아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태를 열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네피림을 낳기 때문에 태를 안 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그 태는 열어질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작고 육체의 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아내가 되어져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인가.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물려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그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방신과 이방 것들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을 만난 십자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야 해요. 십자가 앞에만 구원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우리 뒤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많은 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오셨을 때 공력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취급받아서 슬피 음녀 바깥에 내쳐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계획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샘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삶이 주어졌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가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내게 세워져서 10의 1로 드려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고 이렇게 될 만큼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돌아갑시다. 베델로 돌아가자. 나는 그 약속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돌아갈 때까지 결단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면서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맏아들이 우리가 되었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그가 받은 직분은 아내를 맞이하되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면 아니 되고 친족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맞이해야 되는 것. 아버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베델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는 그 베델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돌아가고자 항상 그 소망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름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그 기름부음을 또한 나누어서 이 기근의 때에 먹고 남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베델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